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땅을 파갖고 예. 저 밑에 돼가지고 물을 낮췄지. 지금 여기에 있는 풀들이 보면 이 독새풀이 많이 나 있잖아요. 이 독새풀. 예. 이 독새풀이 나 있고 그리고 이 나무가 노릇노릇하게 가잖아요. 이게 봄에 비를 먹어도 힘을 못 쓰고 그 말은 이 뿌리가 깊게 없어요. 밑에 뿌리가 죽고 있다는 거죠. 그 요렇게 잎이 났다가 노릇노릇하게 죽는다. 그 말은 이 나무는 여기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밑에 굵은 뿌리들이 상해. 상하고 여기 위에 그 뿌리만 살아가서 그리고 잎이 계속 그 생장 때문에 잎이 꼬여버려. 이게 또로 꼬여버려. 그래서 잎이 꼬여버려. 이게 다 꼬여버리거든요. 이게 그 과습에 의해서 뿌리가 상해인데 비로는 뿌리가 깊게 없는 거죠. 그 위에 뿌리들이 비로를 먹다 보니 이게 똘똘똘 또로로 꼬여 있다. 그래서 여기 뒤쪽만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에서 요 놈이 제일 심하고 그럼 요 끝단으로 가면 이제 비로가 이렇게 펴져 있고 근데 요 가지도 펴져서 저기 위에는 또 또로 꼬여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것도 상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우리가 그 SS기가 너무 가까이 때렸을 수도 있어요. 약이 너무 가까이 때리면 여기에 상해요. 여기에 상했는데 여기에서 상하고 저 위쪽으로 하면 좀 덜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나무가 거리가 가까워 가지고 약 살포할 때 장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약 살포할 때 약장애. 그러면 약장애가 일어나면 두 개 다 동시에 일어나. 이쪽도 일어나고 이쪽도 일어나고. 그런데 얘들은 더 많이 일어난 주 원인은 뿌리가 약해서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 잎의 함수량이 작아서 연면십이라면 과다 섭취가 되는 거예요. 과다 섭취. 여기만 일어나요. 여기 아래쪽 같은 데는 더 좋아야 되지, 연면십에서. 좋아야 되는데 나빠지는 주 원인은 뿌리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많이 작년에 그 우리가 수확 이후에 상했다. 그럼 수확 때 우리가 과일이 좀 물러지거나 당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 작년에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끝나고 나서 우리 수확 이후에 과습으로 인해서 이거는 뿌리가 상했다. 그때 이제 먼저 수확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는 예. 저쪽이 바쁘니까는 비가 많이 와도 막 얘를 신경 안 썼네. 그렇죠. 여기에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계속 일어났는데 이쪽에 이 나무는 또 좀 덜 괜찮던. 좀 덜하죠. 덜하죠. 그럼 요것들은 이제 그 과습을 안 받으니까 괜찮아지고 얘도 조금 장애를 입긴 입은데 얘는 거의 덜하고 얘들은 괜찮다. 밑에서 빨아올리질 못하니까. 그렇죠. 도당기고 뭐고 아예 홀로질 않는기라. 여기에서 뿌리가 손상을 입었다. 그 복숭아 뿌리는 한번 썩어 올라오면 치고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썩어 올라오면 복숭아 뿌리는 썩어 올라오면 치고 잘 안 된다. 그래서 이 나무는 그 봄에는 순 나올 때는 이게 잎 사이즈가 참 좋고 컸거든요. 괜찮았었어요. 예, 그렇는데 후기에 얘가 지금 뿌리가 상했으니까 힘이 약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여기가 처음에 내가 그 예. 맞아 이시 측정을 하니까 봄에 예. 얼마나 왔냐면은 이시 측정을 하니까 1.8, 1.7 많이 나오는 예. 2.2까지 나오더라고. 예. 봄에 아직까지 그래서 아 원래 이쪽에는 괜찮겠다 했는데 왠걸 처음에는 잎이 잘 나오는데 그렇죠. 보니까 막 꼬부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렇게 나는 대표님 뭐 질소 가다 가지고 나는 질소 가다가 아니라 2.0 가지고 잎이 이래 오라든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예, 그래서 여기가 비로 과다가 아니고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위에 표면에 있는 뿌리가 좀 약하다는 거, 힘이 약한 상태에서 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잎이 꼬이고 그게 이렇게 지금 잎이 타서는 안 되거든요. 잎이 그 똑같이 맞았는데 이런 잎이 타잖아요. 요런 거 타고 힘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면시비할 때 얘들은 막 빨아먹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빨아먹어 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빡빡하게 굳어버린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경악이 일어나. 예, 잎이 경화되버려. 그래서 얘들한테는, 올해 그,
그 지금이라도 이쪽에 그 용역 사람 불러가지고 그 소실행 조사가 파야 돼. 소실행 조사가지고 배관 빨리 해줘야 돼. 그래야만 이거 지하 수위를 낮춰줘야만 얘 괜찮아지. 지하 수위를. 여름까지 보내고 그만. 아 여름까지 보내면 안 돼. 나무 죽어요. 이 나무들이 죽어버리면 굉장히 손실이 너무나 커. 아니 여기 용역 하나 부르면 내가 전에 가봤거든요. 하루 종일 파니까 그 묘목 심어놓고 물 차가지고 파니까 이거 소천에 쪄서 이거 얼마 안 걸려? 한 달만 다 파. 용역. 그럼 여기 복권에 들어가면 나무 건드릴 뿐 이럴 바에 차를 그 저 용 있잖아. 짠 거야. 미니 미니. 짠거 그럼 될 것 같은데요. 작은 네. 미니 포크레인 한 거. 요거 파가지고 배관을. 시근데. 예. 그럼 요거 배관부터 꼭 해줘. 미니 요 드럼 죽어. 미니 해가지고. 예. 그러면 요거 빨리 파가 하이소. 그럼 안 그러면 이 나무 죽여. 올게 따먹고 하는 것들 이 잘못하면. 센터가 뭐 작은 거. 예. 올해 그 잘못. 땅을 해도 자꾸 이게 세생관이기는. 아니 팔 수는 있다고 얘기. 예. 이거를 하더라도 파고 밑에 용관을 묻어보든지. 용관 묻어야 돼. 그래. 용관 묻어야지. 유공관 묻고, 유공관 묻고 그 위에 부직포나 뭘 피고, 그 위에다가 그 저 물 빠지게 뭐 창망이 피고, 그 다음에 거기다 자갈을 갖다 덮든지 그래야 돼. 제일 좋은 거는 유공관 묻고 거기다 자갈 넣는 게 제일 좋지. 예예, 자갈도 좋은데 힘이 들어가지. 이번에는 안 그래도 이럴라고. 자갈이 예 완벽해요. 여기를 예. 딱 하면서 유공관을 깔고, 예. 저 비닐 있잖아, 비닐. 예. 비닐 가지고 이쪽 쪽으로 딱 타놓고 벽에다가 비닐을 예. 딱 쳐불라고 하고 그러면 밑으로 용관 밑으로만 가갖고 물이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아. 그걸 그래. 계속 가만히 계산을 하니까 이쪽에다가 비닐을 뭐가 물을 못 오게 한다고요? 그렇지. 차단을 시킨다고? 그냥 밑에는 용관까지만 해놓으면 용관은 물이 들어가면 용관으로 들어가잖아 바로. 예. 아, 그럼 바로 빠진다고. 그래. 밑에서 이렇게 용관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예. 차라리 제 생각은요. 그게 자갈염 제일 좋은데. 이거 기계를 밖에서 약을 치면 이 망가면 안 들어가지 안 되잖아 그죠? 들어가요. 예? 밖에서 치면 될 것 같은데 이거야. 다른 것도 밖에서 쳐. 밖에서 치지 왜요? 안에 쳐요. 밖에 치면 되는데. 아, 약을 밖에 치. 밖에 치고 요거를 갖다가 배수로를 저 유공관을 묻어가 자갈로 덮어피고. 자갈 제일 좋아요. 자갈을 덮신 덮어가지고 그 방향이 제일 좋게. 아니 여기는 그냥요. 용감만 못 알아보도 못 알아보도 예세석이 만다니만 뭐 크게 빠질 일도 없이 있긴 해. 아, 그래도 대주시면 약이 돌아놓더만요. 밖에서 첩불이 나십니다. 그 저 우리 은원 여러 사람이 도와줄 때 은원 잘해서 그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차거든. 이 바닥에. 네 맞아요. 물이 차기 때문에 이 뿌리가 갔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